보겠는데요. 먼저 이 법의 목적, 재정 목적을 합니다. 어떠한 내용을 정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이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 목적은 가볍게 체크해 봅시다. 가보면 이 법을 적용하게 되는 범주를 미리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 전체라고.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을 하는데요. 국토에 대하여 이용을 할 때 그게 양초로 나와서 이용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국토인 토지를 이용할 때는 개발하고 보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하게 될 때 무턱대고 개발, 보전하면서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행정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한 내용을 집행해가지고 토지용을 규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공공문이라 해요. 공공문이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그리고 전체 국민의 삶, 국민의 삶, 질을 향상토록 하겠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 국토인 토지 알고 보면 이 각각을 필지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지적도라든가 산은 임야도에 따라 이 필지가 나눠져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여러 사람들로 땅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 어떤 땅은 A꺼, 뭐 B꺼, 뭐 C꺼 등등 있겠죠. 이랬을 때 각각의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방치는 하지 않겠다. 전체 국민과 자연과 지역을 위해서 토지용의 규제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유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미리 선 계획을 습하고 계획을 습해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으로서 아까 첫 시간에 들었던 그런 계획들이 쭉 나옵니다. 토지용 계획들, 뭐 국토 종합계획, 국가계획,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가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는 내용을 규정해놓고 그리고 토지용의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토를 이용해 나감에 있어서는 크게 양초로 나눠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교재 17표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 내용을 바로 규정해놓고 있는데 이 국토인 토지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크게 양추로 나눠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인 이게 국토라 합시다. 국토를 다시 변형했습니다. 국토 중 일부는 개발 용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그런 땅은 도시역으로 용도지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인 땅 중에서도 보전 용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하고자 지정한 땅이 있는데 그게 농림적이요. 자연 환경 보전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완충지들로서 관리적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토인 전국인 토지는 크게 땅의 쓰임새를 행정청에서 네 가지 지역으로 구분해 가지고 지금 이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이걸 사용도지기를 합니다. 그래 전 국토는 크게 네 가지 용도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명칭을 아실 거 도시, 관리, 농림, 자연 보존이 됩니다. 그래 도, 관, 농 자, 이 명칭을 꼭 아실 거 알겠죠? 그래 과거에는 5용도 체계였습니다. 2002년도까지 해도 국토를 이렇게 5용도 체계로 구분 지정해서 운영했었는데요. 그래 개발이 된다 도시죠. 보존해라 농림지역 재난 보존지역 그리고 그 완충지들로서 바로
준도시적이 있었고요. 준도시적. 준농림지역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두 가지 어정쩡한 지역에서요. 난개발이 막 발생해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준도시적 폐지시키고 준농림도 폐지돼서 그걸 관리적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현행 우리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어떠한 법에도 준도시업과 준농림지역 폐지돼서 없다.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없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그래서 전 국토는 현행법에 크게 몇 가지 중 하나로 결정나 있느냐? 도시, 관리, 농림, 대한민국 네 가지 중 하나로 결정나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 우리가 할까요? 행정체서 할까요? 행정체서. 누가 할까? 이것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나도 공부가 돼 있어요. 있어야 돼요. 국토를 총괄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장관도 할수 있고요, 법적으로. 시도사도 할수 있고요, 자기 측에서. 대도시장까지만 할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할 때는 무계획적으로 지정할까요? 계획적으로 결정해서 나갈까요? 계획적. 아까 첫 시간에 여러 가지 계획을 가볍게 체크해 드렸는데요. 저기 봐보세요. 저쪽에 보시면 아까 국토종합계획,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분계획, 도시군가 있었는데 이 여러 가지 행정계획 중 무슨 계획을 통해서 이걸 결정할까요? 무슨 계획? 아까 했잖아요. 용도적 지정화 변경은 도시군가로 한다고. 용도적 지정화 변경 무슨 계획을 한다고 제일 밑에 도시군가로 한다고. 도시군가로 하는 게 여섯 가지가 있다고. 여섯 개 있다고 써놨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슨 격으로 한다고요? 도시 군가요로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격으로? 도시 군가요로. 알겠죠? 여기 봐봐. 그래, 도시 군가로 이걸 지정할 때 그냥 할까? 절차가 있을까? 절차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 그거 합니다. 그래, 여기다 도시적인 용도 지정할 때는 계획을 만들어. 그 계획을 도시 군가라 합니다. 맞는다. 이걸 이반이라고 그래. 이반할 때 보세요. 여기에다 도시적이다라고 정할 때는 막무가내로 현지조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현지조사. 현지조사해 보니까 여기가 인구가 밀집해 있네요. 산업이 밀집해 있네요. 현재 또 밀집이 예상되네요. 그럴 때 여기에다 도시적이다라고 정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지조사를 해야 돼. 현지조사 이걸 기초조사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기초조사. 그리고 기초조사하고 나서 주민 의견도 청취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의견도 청취해요. 그리고 나서 입안하고 또 관계 행정 기관장과 협의도 걸치고 또 도시관의 심의를 거쳐서 딱 결정 고시하고 여기까지가 도시기다라고 도면을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이 도면을 지형도면이라 그래요. 뭐란다고요? 지형도면. 아까 저 한번 써드렸죠? 지형도면. 봤어요? 안 봤어요? 지형도면 봤잖아요. 이따 또 나옵니다만은 들어두세요. 무슨 도면으로 딱 표시해준다고요? 지형도면. 이렇게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여기까지가 바로 도시다라고 표시를 해준다. 이걸 고시라고 그래, 고시. 고시해야 마침내 도시로서 확정이 되어서 이제 이 안에서는 도시역의 지정 목적만큼 이용을 하는 행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 아무튼 그거는 그렇다 치고 있다. 우리가 또 공부하니까. 여기서 이제 알아줄 것은 전 국토는 크게 몇 가지 용도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네 가지. 예를 들면 뭐냐? 도시, 관리, 농림, 자연보존이다. 이렇게 하세요. 이런 네 가지 용도적 중 어느 지역은 개발 용도 지역이라고 도시죠. 그다음에 어디는 보존이라고요? 농림, 자연 보존 지역. 어디는 완충되느냐? 관리 지역. 이렇게 알아주세요. 도, 간, 농자 이렇게 아시고. 근데 이걸 지정할 때 전국엔 토지에다가 네 가지를 다 지정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느냐? 이걸 지정하려면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네 가지 용도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지 않는 땅도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는 땅도 있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로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는 땅도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로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그런 지역도 있다. 용도가 아직 결정나 있지 않는 지역도 있다. 용도가 아직 결정나지 않는 지역도 있어. 이걸 안일미해서 미지정지역 그래. 뭐라 한다고요? 미지정지역 이렇게 들어주셔. 미지정지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그래, 전 국토에 있는 모든 토지가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로 다 확정되어 있는 거 아니다, 아직. 이렇게 이해해 두십시오. 미지정적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셔. 일단 네 가지 알아주시고. 이때 여러분,
시험공으로서 17페이지 보면 도시역의 지점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걸 그대로 읽으듯이요. 도시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한다. 그건 현재란 말, 의미합니다. 밀집해 있다. 그 말은 현재. 밀집이 예상된다. 그 말은 장래요. 그래, 이런 용도 지시할 때 현재의 상태만 고려해서 정하라. 현재의 토지 이용실 및그 상태뿐만 아니라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그리고 국가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지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체크해서 읽어두셔야 돼요. 상단에. 보면 나와 있죠? 장래까지 고려한다. 장래 토지 이용방까지 고려해서 이런 용도적이 결정난다. 이렇게 읽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 이때 봐보세요. 도시역은 이렇게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따라 정한데 지정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나옵니다. 개발해라. 그 말이에요. 뭐 해라고요? 개발. 그래서 개발이란 말이 가장 먼저 나오죠? 이때 여기 보세요. 도시에 있는 땅을 개발할 때요. 여기 봐봐. 사람이 이용해야 되는 주택도 개발할 것이고, 주택인 건축물. 그리고 산업이라는 것은 여기서 상업하고 공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뭐다고? 상업과 공업을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상가 건축물도 건축해서 개발할 것이고, 공장인 건축물도 건축해서 개발할 거란 말이야. 그런 용도로 써라. 그 말이야. 이 도시역은. 개발했다. 보세요. 이런 주택, 상가,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공장인 건축물 개발했단 말이에요. 개발해서 쓰다 보면 40 되면 노화돼. 그래서 그걸 또 정비하게 됩니다. 정비. 뭐 한다고요? 정비. 그래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역에서 진행되냐? 도시 안에서 진행된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아까 저기 정비사업이라는 게이말 말씀드렸죠. 정비사업은 그래 어디서 한다고요? 도시에 있는 땅에서 주로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땅은 보니까 인구와 산이 밀집했기에 안전사고 발생하자고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그런데 이 도시에 있는 땅을 싹 개발해버리면 우리 도시민들 삭막해서 숨통 막혀서 죽겠다 난리예요. 그쵸? 이렇게 콘크리트로 다 입혀버리고 콘크리트로 된 집을 만들어서 살게 되면 숨막혀서 답답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봐봐요. 우리 법에 야, 다 개발한 거안 된다. 도시 원래 개발 용도 쓰도록 돼 있지만은 여기 봐봐. 일부 이것도 확보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뭣도 확보해라. 보존할 땅. 보존할 땅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 나무 잘 자도록 해라. 푸르게 관리해라. 푸르를 녹 지역도 확보해라 이런 게 나와요. 그래 이런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한 것이 도시계. 그래서 도시계 있는 땅은 다시 여기 보세요. 도시에 있는 땅은 야 주택용으로 이용해, 상업용으로 이용해, 공업 공장용으로 이용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땅은 개발이 된다 하여서 도시에 있는 땅은 대부분 개발 용도로 이용을 합니다. 주거지역,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해서 개발 용도 이용을 하게 하는데 이 도시에 있는 땅중야 여기는 함부로 개발하지 말고 나무 잘 자라고 식물 잘 자라게 해서 푸르게 만들어라. 이게 풀을 녹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도시에 있는 땅은 다 개발한다. 그런 거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시나요? 17페이지 보고 계시죠? 거기에다 써. 17페이지 도시역 옆에다가 56페이지에 그렇게 써놔. 56페이지. 거기에다 써. 56페이지 이렇게. 도시역 옆에다 이렇게 화살표하고 56페이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56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 도시역 옆에서. 그래, 도시역 옆에다 56페이지로 화살표 보내. 보내가지고 손잡고 가서 보셔. 복습할 때도 그렇게 보셔야 되고. 자, 가서 보셔봐요. 손잡고 가서 이렇게. 손잡고 가서. 17페이지 손잡고 56페이지 가서 연결해서 보셔라. 그 말이에요. 보고 계신가요? 자, 56페이지로 화살표 갔다. 거기 보니까 도시적인 땅은 보고 계신가요? 주거적일 때 주거적 줄거 봐요. 상업적일 줄 거, 공업적 줄 거, 녹지역 줄 거, 네 개를 묶어. 네 개를 묶으세요. 주거적. 크게 빨리빨리 보셔야 돼. 그래야 따라올 수 있어요. 도시적은 주거적 체크, 상업적 체크, 공업적 체크, 녹적 체크 했나요? 네 개를 묶어. 네 개를 크게 묶으라고요? 탁 묶어버려. 크게 이렇게 탁, 화살 이렇게 탁 묶으면 쳐요. 묶었나요? 이렇게 묶어 쳐라고. 시원식은 확 묶어버려요. 공부할 때는 잘자리 하지 말고 콱 묶고 콱 묶으라고 그랬어요. 묶었나요?
묶었으면 앞에다 써. 도시적 세분 이렇게 쓰나요? 도시적 세분. 뭐라고? 도시, 지역, 세분. 간을 세, 나눴다. 그 말을 세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적을 세분하니까 몇 개 나왔어요? 네 개. 뭐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나왔죠. 작년 제 얘기 한 문제 했어요. 어떻게 나왔냐?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도적은 그래서 1, 주, 2, 상, 3, 공, 4, 노, 5, 관. 뭐겠어? 관이 도시역 아니죠? 도시역 아니죠? 비도시역이죠? 그래서 바로 도시역에 있는 땅 몇 가로 쪼갠다고요? 네 가지. 뭐뭐 이름이 뭐다고?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저 이렇게 알겠죠? 다다다다 해야 돼. 이건 기본이 기본. 도시의 땅은 쓰임새 이렇게 쪼개주는 거예요. 우리가 쪼갤까? 행정시 쪼갤까? 행정청. 아까 말씀드렸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딱딱 쪼개서 야, 여기는 주거용지로 써라. 여기는 사업용지, 공업용지, 여기 보전, 녹지 이렇게 딱딱 쪼개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토지형의 규제를 받는다 그래요. 이해되죠? 자, 명칭을 정확히 아실까? 주거지역, 사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딱 머리 따져놓고 이 네 가지 세 분의 지역 중 어디는 보전해라고요? 녹지죠. 어디는 개발을 힘차게 된다? 주, 상, 공 이렇게 머릿속으로 입력해 두셔. 이해되죠? 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에 있는 땅 중 주거지역은 주택지가, 상업지역은 상가용지인 상업지가, 공업지역은 공장용 공업지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공장, 상가, 주택이 등장했다 이렇게 따당 올해 40년 됐다, 노후 불량화됐다 그러면 여기 부시고 다시 사업해. 이걸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비사업. 무슨 사업? 정비. 그래, 정비사업은 주로 여기 여기서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일단 들어두셔. 자, 그래 이때 이 도시역은 또 아까 그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께서 또 땅의 쓰임새를 잘게 잘게 쪼개주는 거예요. 왜? 여기가 주거지역으로서 주택을 저라고 하는 땅이지만 주거지역은 이 주거지역에 있는 땅 주인들도 여러 사람이 얽히고 설켜서 지금 땅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은 조그마한 단독택으로서 존재하고요. 어떤 것은 아파트로서 존재해. 다음에 우리가 주택의 종류를 건축법령에서 공부하는데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도 있고요. 연립주택도 있고요. 다세대택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가구주택도 있고요. 다중주택도 있고 그냥 단독택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 종류가. 그때 그것들이 주거적인 땅이라고 해서 막 짬뽕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것이 또 분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충문의 흑목과 이익인 공무원을 증여하고 국민의 사무지를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함이.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 행복할까 불행할까요? 불행해. 저녁 내 고민해야 돼. 저 옆집하고 싸우려면 내가 싸워서 이길까? 가서 싸우면 그래 맞아 죽으면 어쩔까? 또 싸워서 이기더라도 감옥 가면 어쩔까? 또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은 싸움 걸고 싸움 걸러 오면은 내가 과연 맞아 죽으면 어쩔까? 이렇게 걱정해서 행복할 수 있겠나요? 없죠. 그렇죠? 싸운 사람이나 싸움 건 사람이나 싸움 당한 사람 똑같습니다. 불행하다. 그래서 미연에 그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야, 여기 주거적이지? 주거적인데 이 주거적도 여기는 단독택 많죠? 여기는 다세대 많죠? 여기 열평만, 여기는 5층부터 29층, 29층은 아파트 많죠? 이렇게 딱딱나. 야, 여기는 상가하고 주택 짬뽕 쳐도 돼? 이렇게 딱딱나. 이걸 주거적에 있는 땅을 다시 간을 세, 나눌 뿐 세부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 주거적은 다시 여섯 개로 쪼개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쪼개줘요. 여기 봐봐. 이때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구조를 기준으로 하면 구조적으로 이 주택인 건물인데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된다 하면 단독택. 하나의 주택이 있는데 구조로 구분 소유권이 인정돼서 소유권이 두 개 이상 인정된다 공동택. 이렇게 구조를 기준으로 이용해라라고 할 때는 주거적 중에서 전용 주거적이다라고 쪼개주는 거예요. 뭐라고? 전용 주거지. 그래서 여기 봐봐. 전용 주거지는 그래서 다시 1종하고 2종으로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1종은요, 여기 봐봐. 1종은 단독 주택 중심으로 이용해라. 그 말이에요. 단독대. 2종은 공동. 애와. 일을 할 때 일은 단위어 공이에요? 그래. 1종 전용 주거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공동대과 단독 고민하면 사람도 아니단 말이에요. 1종이니까 단독이잖아요. 느낌이 오자. 어죠? 1종이 뭐다고요? 단독, 2종은 공동, 꼭 암기. 그래서 1종, 전용 1종, 1종 전용주거는 단독주택층. 그래, 여기 봐봐. 제 1종 전용주거지 땅에다 가서 보면 여기는 여러 삼 대지가 있지만 가서 보면 단독택이 있어, 단독택. 뭐가 있다고요? 단독택.
내 집, 옆집, 내 집, 옆집 다 대부분 뭐다고? 단독태 이렇게. 어느 책에 보면 단독 1층, 2층 이게 단독태만 쫙 있어. 이게 제1종 전용 주거니 따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 집이나 옆집이나 똑같은 게 싸움이 붙을 일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공동택지로 이용을 하자는 것이 2종이에요. 그래서 2종 전용 주거지는 공동택. 그래서 공동택지에서도 다세대라는 게 있어요. 다세대. 뭐라고요? 다세대. 그래서 여기 보면 공동택인 다세대가 이렇게 짤막짤막 있어요. 이렇게. 공동택. 알았어요. 그다음에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층수를 기준해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주택이라는 건축물은 층수를 기준해서 구분이 가능해. 이때 층수를 기준해서 아주 낮다 그러면 낮을 저 저층 주택 저층들은 4층이란 말이에요. 들어봐요. 4층 몇 층이야를 저층이라 한다고? 4층. 그다음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다. 가운데 있다. 이걸 중층이라고. 중층 뭐라고 한다고? 중층. 중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5층부터 29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높을 곳 고층. 이렇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2, 3에서. 그래, 저층, 중층, 고층. 고층은 30층 이상을 말해. 이렇게. 그래, 이 아파트라고 하는 건축물 있잖아요. 그것들 30층 이상의 아파트도 져도 돼. 그런 땅이 필요할 거란 말이야. 야, 여기는 바로 4층에 10대만 져. 이런 땅이 필요할 거란 말이야. 유유상종하도록 해야 될거 아니야. 5층 이상의 아파트부터 29층 아파트만 져. 이렇게 단지 만들어서. 그때 열택을 만들도록 단지 만들어준다. 여기 봐봐요. 단지 만들어줘. 또 5층부터 29층에 아파트 칠수 있는 단지 만들어줘. 또 고층인 그 아파트도 단지 만들어. 단지 만든 이유는 그 지역에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 샥 뚫어주고 아파트 치고 확실히 만들어주고 또 편의시설 상가금을 탁탁 넣어주고, 응?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다가 편의시설인 또 주민 운동시설도 집어넣고 놀이터만도 켜온다. 이렇게 완전히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 용도 지역이 있는데 그걸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쪼개주는 거예요. 1종, 2종, 3종. 알았어요. 그래 주택을 층수를 기준해서 이용을 허용하겠다 해서 정한 것이 일반 주거지역인데 일반 주거지역은 다시 몇 가지로 쪼개진다고요? 세 가지.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를 기준해서 이용을 하자는 땅으로 지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1종, 2종, 3종까지 쪼개준다. 1종, 2종, 3종. 봐봐. 기억할 때. 야, 1종, 2종, 3종 올라가죠. 그래서 수치가 1이 가장 나니까 저층. 2종은 가운데 있으니까 중층. 3종은 높으니까 수치상 고층. 이렇게 암기해. 그래. 그래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알겠죠? 2종은 중층. 3종은 고층, 중층도 허용. 이렇게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여기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뭐라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딱딱 조성해. 사업을 통해서 택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촥. 여기는 편리한 주거환경. 근데 여기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포함하자. 이거 차이가 있어. 여기는 양호한 전용 주거지 뭐라고? 양호한. 이것도 알아주셔. 시험금으로서 알아주셔. 시험에 한번 나온 바 있어. 암기를 해야 돼 이제. 이 전용 주거적은 몇종몇 종으로 세분이 가느냐? 1종, 2종. 여기는 양호하냐, 편리하냐? 양호한. 일반 주거는 몇종몇종 나누느냐? 1, 2, 3종. 편리하냐, 양호하냐? 편리한. 이것도 암기. 전양할 때 양은 일편단심하고 있다 할때 편, 일편. 그래서 전양은 일편단심하고 있다. 전용 주거적은 양호한. 일반 주거적은 편리한. 이렇게 딱 암기. 전량은 일편단심, 전량은 일편단심에서 양호한하고 편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주시고. 이때 4층 이하밖에 못진 일반 주거역 중 1종 있잖아요. 여기가 1종 일반 주거이다 그러면 4층 이하밖에 못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가 나 7층짜리 건물 좀줄 테니까 땅좀 좋은 거 중개 좀 해주라. 이렇게 중개를 두면 여기가 1종 일반 주거이는 나대기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중개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몇층 이하밖에 못 지니까 4층. 이런 것들을 새겨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셔봐. 이 주택가에서 우리 가족 단위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주공을 확보해서. 근데 여기 상업적은요, 우리하고 가까이 하게 뭔 시설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유락실 같은, 유흥주점, 숙박성 모텔 이런 것들이 여기 집중적으로 허용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 것들하고 우리 주택하고 밀접했으면 애들 격상 안 좋다고 막 트러블 발생해. 어? 그걸 건축하는 자. 그래서 완충대를 두고 있어요. 그게 바로 준주거지. 준주. 뭐라고? 준주거지. 그래서 준주거지는 주택가 옆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주택을 주로 쳐. 이걸 주거기나 주거기나. 주거기를 유일하되 상가도 쳐라. 업무실, 사무실 용도 써라. 이거. 내 주거기능을 유지하되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꼭 암기. 그래, 이 주거지역에 있는 땅중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이 비쌀까? 제일 비쌀까? 주거지역 중에서도 준주거지역. 수익성이 높은 상가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이 제일 비싸다고요? 준주거지역. 그래,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비싸지는 거 봐봐요.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땅값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땅의 모양새만 괜찮다면. 그렇죠? 여기는 층수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쪽으로 올수록. 여기는 단독, 여기는 공동 뭐 다세대, 여기는 열태, 그다음에 여기는 5층부터 29층, 여기는 30층 이상도 짓고, 여기는 상가도 있어요. 이쪽으로 올수록 땅값이 비싸져요. 땅살때 그런 걸잘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돈만 가지고 있은 상태에서 땅막산 사람들 보면 운 초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런 것도 걸릴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운 빨다가. 근데 이제 공포를 정확히 공부하는 정확히 찍을 때부터 정확히 분석해서 돈을 질러 듣죠. 공인중개사는 이걸 철저하게 또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걸 중개해 준대. 어? 여기에다 한 것보다 여기다 상황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유를 말해야 되고. 이 능력을 배양해서 지금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공법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치? 땅을 보는 능력을 길러주잖아요. 자, 그래 이제 이 각각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용도도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 볼까요? 자, 상업적을 자, 이쪽으로 확대해서 거기 보면 상업적이 나오죠. 상업적은 주로 상가 건물을 건축하는 땅입니다. 아주 땅값이 비싸요. 수익성이 높은 상가 건물 들었으니까요. 근데 이 상가 건물도 업종에 따라서 유유상종하도록 유도해야겠죠. 업종도. 각각 다르니까. 그래서 이 상업적도 다시 네 가지로 쪼개져요. 몇 가지 쪼개준다고요? 네 가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 상업적 중에서도 도심과 부도심을 때 봐봐요. 완전히 노른 자리. 도시적 중에서도 상업적이 노른 자리인데, 그 중에 상업적에서도 노른 자리에다가 찍어준 것이 도심에다가 찍어주고 부도심에다가 찍어준 것이 뭐냐? 여기 심자가 나왔으니까 중심 상업적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중심 상업적이 돼요. 중심. 그래, 중심 상업적은 도심과 부도심. 상업 및 업무 확충 필요지에 대체한다. 보고 계셔요? 거기다 줄 거. 도심, 부도심 할 때 심심. 상업, 업무 기능 확충 필요지에 대체한다. 상업 줄 것이고, 마지막에 지역 줄 거. 그래서 심심이 나오고, 상업이 나오고, 지역이 나오면 무슨 지역이 떠올라야 돼요? 중심. 짝치기.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 중심 상업지 바로 옆에 일반 상업지 지정돼요. 일반 상업지은 일반 동남지, 상업 동남지, 가면 지역 동남지. 찾아가죠. 찾아가죠. 동남지. 가면서. 일반 상업 지역. 그 말 보였어. 그럼 무슨 지역이에요? 일반 상업 지역. 그 다음에 유통 상업 지역 봐봐요. 유통 상업 지역은 유통 기능 증진 필요 지역에 따라 지난다 할 때 유통이 떠올라면 지역 떠올라면. 그래, 유통이 보이고 지역이 나면 유통 상업 지역이 떠올라야 돼. 유통 상업 지역은 주로 물류센터 창고를 건축하는 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유통 상업 지역 옆에다 써봐. 단독 주택은 건축 금지. 단독택 건축 금지. 뭐서 안 된다고요? 단독택은 건축할 수 없어요. 왜? 물류센터 창고지니까. 그 다음에 근린 상업적 중요표. 근린 상업적은 근린에 따라 체크하면서 근린이 보였어. 마지막 지어보세요. 무슨 지역이에요? 근린 상업적. 그리고 근린 지역에서 그것도 죽어버려요. 근린에 따라 치고 지역에 따라 치고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죠. 그것도 통째로 줄 거예요. 그 말 나오면 근린 상업적 지목적이다. 이렇게 하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업적 있죠. 주거지역 상업적 보호하고 이제 공업적으로 했는데 공업적도 바로 공장을 건축하도록 허용한 지역이에요. 근데 공장도 유유상종해야 되죠. 그래, 공장도 어떤 공장을 하루 종일 봐봐. 우리가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공장 꿀뚝에서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그래도 법에서 잡아가지 않아. 왜? 그런 공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국가가 굉장히 돌아가야 돼. 그거 막아버리면 국가가 그냥 마비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런 공장을
건축을 허용하자라는 땅을 딱 찍어놓은데, 자, 공업적 중에서도 그런 지역은 전용 공업적이다라고 지정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전용 공업적. 그래, 중화공업, 공업은 공장이라고 그러네요. 중화, 뭐 비료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농약공장 뭐 등등등. 이런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자. 공해성 공업, 공업은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공장을 수용하자. 거기다 건축을 허용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 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다고요? 전용 공업지다. 그러면 여기에는 단독택을 지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주거 생활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단독택 건축이 금지된 지역. 여기다 써놔. 단독택 건축 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공장을 건축을 허용하자. 그게 일반 공업지, 일반 공업지. 일반 공업지 잘 나와요. 일반 공업적은 공업적 중에서도 줄 거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 배치. 공업은 공장이다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공장을 건축도록 유도하자, 규제하자.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 배치다. 그런 필요적이었다 하신 것이 뭐냐? 일반 공업이다. 그 다음에 여기 공장에서 근로자들 엄청 많이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네들이 저 주거지까지 차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교통비도 시간도 많이 깨잖아요. 그래서야 가까운데 그네들 주택도 필요하잖아. 그런 근로자들 가까운 지역에 사원 아파트도 필요하지. 상가도 필요하겠지. 사무실도 필요하겠지. 그래서 그런 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녹지적은 도시역의 일부의 땅에 대해서 지정합니다. 도시역은 바로 주로 개발 용도로 이용하도록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지역 지정하나 일부 보전을 해나가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녹지역을 또 지정하는데 이 녹지역도 세 가지로 세분해서 이용합니다. 세 가지는 뭐냐? 그러면 보전, 생산, 자연 이 명칭을 꼭 암기할 거. 보고 계신가요? 보전, 생산, 자연. 보전, 생산, 자연. 명칭 꼭 암기.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이 녹지역은 변두리에 있는 산이 있다. 그러면 산에다가 지은 것이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해서 도시에 있는 땅을 적극 보전하자 할 때 보전 녹지역을 지정해요. 그 다음에 이 보전 녹지역 바로 밑에 산에서 물이 나오니까 물을 이용하여 농사지는 농지가 있어요. 농지. 이때 농지에다 지정을 하게 된 것이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바로 생산 녹지로 지정합니다. 중에. 그래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거기다 지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 생산 녹지를 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십시다.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있는 땅, 주택, 상가, 공장, 건축을 통해서 개발해서 바닥에 나버렸다. 근데 부득불 보전을 하자 했던 녹지이지만 추가로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때 준비해 놓은 녹지가 있습니다. 그걸 자연 녹지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연 녹지. 우리 자연 녹지가 중요해. 녹지적 중 자연 녹지역은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그 말 중에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땅이다. 아주 중요해. 그래, 세 가지 명칭 기하고 지정 목적 짝지서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 녹지역 중 자연 녹지역은 그나마 개발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녹지역 중 가장 땅값이 비싸게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다. 이 녹지역 세 가지 묶어가지고 4층야만 건축가능 이렇게 써놓으세요. 4층야만 건축가능. 그래 이 녹지역은 4층야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5층, 6층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그 토지 매수인에게는 중개를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을 봅시다. 이 관리적이라고 하는 것도 기출된 바 있는데 그 지정 목적을 봐보세요. 관리적은 도시역의 인구와 산업 여기 도시역의 인구와 산업이 넘쳐흐르면 그걸 수용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그다 줄 거예요.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그 말 찾아서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봐.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조로 지정하기 곤란하기 위해서 농림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자연환경 보호전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거기다 찾아요.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호전적에 준하여 그 말 찾아요.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호전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거기다 친 것이 뭐냐 그러면 관리적이다. 잘했나요?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여기를 보면 금방 느낌이 와야 돼.
관리적이라는 것은 도시적으로 정하기는 좀 그렇고 농림적 자연 보조로 좀 정하기 곤란한 그런 지역에 따라 정하는데, 이 도시 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또 농림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한 지역에 따라 정시 관리적이다 그랬는데요. 이 관리적은 다시 그래서 세 가지로 세분시합니다. 세 가지 이름을 아실까? 뭐냐? 보전 관리죠. 생산 관리죠. 계획 관리죠. 보고 계신가요? 보생계. 그러면 이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는 어디다 정하느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 관리적에 있는 땅 중에서도 자연환경 보전적 근처에 있는 것은 보전 관리적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짝짓기. 농림적 근처에 있는 관리적은 농산물과 임산물 생산 근교에 있으니까 생산 관리죠. 도시로 곧 편입이 예상되는 여기에는 계획적 책임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계획 관리죠. 이렇게 명칭. 알겠죠? 체크해서 찾아요. 그래, 이 계획 관리는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어서 제한적인 개발도 허용하고 계획적 책임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정한다. 그 다음에 그 생산 관리적은 바로 그 농업, 임업, 어업 생산할 때 생산 보이죠? 그리고 밑에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 말로 할게. 그래, 이 농림적에 준하여 농림적으로 정하기 곤란한 지역에 따라 정해서 농림적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정한다. 자연환경 보전적 근처에 따라 정하시 뭐다고요? 보전 관리죠. 그래서 명칭을 기억할 것, 여기 보십시오. 관리적은 보전 관리죠. 생산 관리죠. 계획 관리겠죠.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관리적은 보전 관리죠. 생산 관리죠. 계획 관리죠. 이래야 되는데, 문화 관리죠. 이렇게 나와요. 문화 관리적은 없습니다. 문화 관리적은 없습니다. 계획 관리겠다. 명칭을 정확하게 할 거. 보전, 생산, 계획 관리죠. 문화 관리적은 없다. 아시겠죠? 자, 이 관리적 옆에 또 한마디 더 써요. 세개 관리를 묶어가지고 4층이야만 건축가능. 그래, 이 관리력도 몇 층이야밖에 못 진다고요? 4층이야. 그래, 여러분께서 중개 활동을 하는데 어떤 땅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서 땅좀 중개해 주세요. 건축물 7층짜리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보전 생산 계획까지 있는 땅을 중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몇 층이야밖에 못 진다고? 4층이야. 이 관리적 중 어느 지역에 있는 관리적이 그나마 비교했을 때 가장 땅값이 비싸고 개발이 쉽냐? 계획 관리다. 여기까지 눈을 떼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농림적 보겠습니다. 또 자연 보전 이두 가지씩은 더 이상 세분이 안 돼. 봐봐. 도시하고는 이렇게 잘자라게 또 쪼개졌죠. 이걸 세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관리역도 세 가지로 세분됐죠. 근데 여기는 보호전성이 강한다니까 세분더 이상 안 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 농림적은 농지하고 임야인 산에 따져야 하는데요. 이 농지에 대하여 여기 봐봐. 전국에 있는 토지 중 농지가 있다. 그때 농지 하나에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어. 그게 농지법이라고 했죠. 여기 보셔. 이 농지도 이렇게 정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경지 정리사업을 완료한 바둑판처럼 생긴 농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농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단식으로 된 농지도 있고요. 이렇게 아직 이런 것중 우리 후대에게 야, 이 농지 잘 보존해서 개발 못하게 막아가지고 물려주자. 그럴 때에 농지법에 근거하여 시도사가 이 농지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다. 농지 소유자 함부로 개발 못한다. 라고 할때 지정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 농업진흥지입니다. 뭐라고? 농업진흥지. 그래, 농업진흥지 안에 편입된 농지는 쉽게 개발 못한다. 그 말이에요. 농사 져라. 그 말이에요. 농사. 농업진흥지 밖에 있는 농지는 개발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아주 중요해. 그래, 농지법에 따라 정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에 따라 정한 것이 농림적이에요. 농림적. 그리고 이 임야를 지금은 산지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이 용어 만들 때 임지 이걸 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산지라고 용어를 바꿨습니다. 여기 봐봐. 전국에 있는 산중 이렇게 산이 있단 말이에요. 산. 산. 이 산에 대해 특별히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어요. 산지관리법. 무슨 법이 있다고요? 산지관리법. 여러분이 다음에 중개업자가 됐다. 중개물권으로서 산지가 나왔다. 그러면 무슨 법을 별도로 공부해야 되냐? 산지관리법. 이것은 과거에 우리 시험법에 있었는데
수험생들이 너무 공부량이 많아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내가지고 없애버렸어, 지금. 빼버렸다, 그 말. 아, 옛날에 했어요, 우리 수험생들. 저도 가르쳤고. 지금은 시험 빼버렸어. 지금은 6가지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합격하고 나서 별도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산을 가지고 중개할 수 있거든. 그래, 이 산지 갈 보면 전국에 있는 산이 있다, 산. 이 산 중에서도 예쁜 산, 이 산지 소재가 함부로 개발 못하도록 막고 싶다. 그러면 산지 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 이거 개발 못해? 보전해? 라고 딱 지정해서 묶어버릴 수 있어요. 이걸 보전산지로 지정고시한다. 산림청장. 그래, 여기 보세요. 조금 전에 전국산지를 다 모았어. 이게 전국산지인데, 전국산지 중 산림청장이 산지 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다라고 딱 지정고시하면, 나머지 산지는 별도로 자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하냐? 준보전산지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준보전산지. 이것도 알아주셔. 그래, 전국산지 중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산지 있고, 산이 있고, 준보전산지가 있다. 준보전산지는 뜻이 그렇다. 전국산지 중 보전산지 이의 산지를 말한다. 이게 뜻이야. 그래, 이 양자의 산지 중 어느 것은 보전하고 어떤 땅은 개발해도 된단 말이냐? 이건 보전해라. 보전산. 이건 개발해도 된다. 그 말. 이해되죠? 이때 농림적은 아까 보전성이 센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림적은 전국에 있는 농지 중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 땅. 전국에 있는 산지 중 산지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보전산. 여기다 지은 것이 농림적. 농림적에 있는 땅은 개발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농림적은 도시역에 있는 땅에 따라 정해서 도시역이 아닌 땅에 따라 했어. 그렇죠.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역 예후 지역에 있는 그 말 중에 농림적이란 도시역 예후 지역으로서 바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적 산지갈법상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되 여기에서 농업과 임업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농림업이라고 그래. 농림을 지정시키고 산림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 것이 농림적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됐죠? 그래, 이 내용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봐봐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는 보시 이걸 용도이라 하는데 용도적은 서로 중복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서로 중복정할 수 없다. 세 분 지정하고 중복정 헷갈려서 안 돼요. 이해돼요? 같은 급인 도, 간, 농자는 서로 중복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이냐? 여기 농림적이다라고 정해놨는데 그에다 도식을 중복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다 농림적이다라고 해놓고 그 위에 다 차량의 보전을 중복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복증 못한다. 아주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보전성이 센 땅이 차량의 보전지역이에요. 차량의 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용어부터 보전해라. 어마어마한 세단 걸 알 수 있죠. 그래, 차량 보전지역도 세 번 나왔으므로 지점목적을 읽어두셔야 돼. 자, 거 보면 쭉 가다가 보전 또 맞춰봐요. 가다가 보전 찾아서 또 한 번 가다가 보호육성 찾아서 또 맞춰봐요. 보호 육성. 그래, 여섯 개를 보전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상선 보전, 문화재 보전, 생태 보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수산장 보호 육성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 정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여섯 개 보전, 한 개 보호 육성을 위하여 정한 것이 뭐냐 그러면 자연 보전이 떠나야 돼요. 자연 보전적은 지정 목적을 이렇게 딱 옆에다 써놔요. 머리자 따서 정리하면 발음이 이게 가장 좋아요. 자수해. 간첩이 있는데 이 간첩 이름을 그냥 만들어 생문수라고 살아있는 문수 생문수 잡혀 기전에 자수하면 상주겠다 상 그래서 자수의 생문수 상 옆에다 써놓고 머리채 따가지고 자수의 생문수 상이 보였다 자수의 생문수 상 보이면 무슨 지역이 떠올라야 되냐 자연환경 보지 이걸 다 써놓고 여기는 녹지적이다 녹지로 칭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짝지가 틀린 거예요. 이건 세 번 나왔으니까 잘 짝짓기 살았어요. 여섯 개 보전, 하나 보육성. 그때 수자원이라는 말은 댐을 말해요. 댐. 그것도 써놔요. 수자원이 뭐다고요? 댐. 이 청주댐, 또 팔당댐 등등 이런 댐은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수자원이죠. 우리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고요. 상수물. 그리고 농업용수 등등 공업용수를 쓰기 때문에 소중한 수자원으로서 그거 오염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 댐과 인근 산은 다 잔해를 묶어놨습니다. 그게 수자원이고 수산자원 보육성을 때 수산자원은 바다에 생산한 수산물의 수산물. 그래서 그건 보육성이란 말 써요.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수산물을 오염되지 않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 보육성차 바다라든가 해안가라든가 이런 데다 자연 보조로 묶어놨다. 생태계라는 것은 늪지대를 말해. 생태계라는 것은 늪지대. 늪지대는 생태계의 부모 같은 청고로서 함부로 개발 못하게 자연 보조로 묶어놨습니다. 생태 보존을 위해서. 뭐 불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불교 문화지죠. 그래서 사찰 주변에는 불교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다 자연 보존 일대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산 가서 보면 사찰 주변에 있는 산은 자연 보존 묶어놨으니까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함부로 개발 못해. 자수의 생무수 상이 나오면 무슨 직이 떠올라야 되냐? 자랑경 보존직이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용도적으로서 정리해봤는데요. 이런 용도적 이왕의 본짐에 거기 아까 50, 거기 7페이지, 8페이지까지 했죠?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시 넘어옵니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시 넘어오셨어. 지금 우리는 재정 목적을 공부하면서 각각 연결해서 봤습니다. 이 법은 국토 전체에 대해 적용되는데 국토를 이용할 때는 크게 양측으로 나눠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구나. 개발하면 보전. 그때 이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하는 내용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서 공공이익증진에 바로 이바지하고 말이죠. 공공이익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사무치를 향상토록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놓고 있는 법이 이 법이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계획 수립 문제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어의 전편으로 들어가는데 계획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계획 내용. 용어 전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용어에서는 꼭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해서 문제를 맞춰야 돼. 21개. 가장 먼저 나오는 용어가 뭡니까? 광역 도시계획 있지 않나요? 광역 도시계획. 이 광역 도시계획은 무조건 수립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지정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정이 된 이렇게 광역 개권이 있다. 그럴 때만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합니다. 광역 개권을 지정해야 돼요. 이 광역 개권은 대한민국 국토의 11곳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광자가 넓을 광자입니다. 역자가 지역 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별 도시 구는 광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인접해 있는 두개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서 표현합니다. 넓을 광자니까. 그래서 광역 개권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국토가 있다. 그러면 국토가 있으면 바로 인접해 있는 두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지정하므로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일대는요, 수도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 봐봐요.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의 생활권이죠.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목구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이 여기는 광역 개권이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여기 한문금으로 이렇게 도 앞에 이 서울특별시 인정하실 때 시간 하면 이걸 약자로 둘 이상의 시도 이렇게 표현해요. 둘 이상의 시도를 광역권을 지정을 하게 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국토교통부장이 여러 곳에다 광역권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대전광역시가 있다면 대전광역시하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소속인, 뭐, 옆에 그, 계룡시라든가, 또 뭐, 공주시가 있다든가, 옥천군이 있다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묶어놨어요.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를 광역개권으로 지정할 때 누가 하냐? 국토교통부 지정해. 근데 여기 도 충청남도가 있다. 충청남도 안에 천안시 뭐, 아산시, 홍성군이 있다. 그때는 도우 관할구이잖아요. 그다음 도지사가 광역 개권을 지정할 수 있어. 그래, 이 광역 개권은 법적으로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만 지정을 해서 묶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광역회권이 지정되면 이 장소에 대하여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도 유도하겠다는 정책서 만들어요. 그걸 광역도시계획이라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회권의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 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장기는 보통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만드는 계획을 장기를 합니다. 이 장기라고 한 것이 있고 중기라는 게 있고 단계가 있는데 단계는 보통 1, 2년. 그 다음에 그 사이 뭐 3, 4, 5년, 6년 이런 것들을 보통 중기. 보통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한 것을 장기라고 그래. 그래 이 광역회권이 지정된 이곳을 앞으로 향후 10년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라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든데요. 이때 장기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용어라면 세자로 미래상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미래상. 미래상. 장기 발전 방향.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 방향이란 말 나오면 여기 봐봐요. 동서남부 이게 방향 아니고 공법에서 방향하면 앞에는 정책이 숨어있다.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책 방향. 뭐가 숨어있다고요? 정책.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정책계획서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정책계획서. 정책계획서니까 관계 행정기관만 구성합니다. 이따 우리가 이걸 자세히 공부합니다. 여기서 그냥 용어청이니까 간단하게 야 광역도시 뭐냐 하면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게다. 이게 중요해. 이게. 광역계획권이지 광역시 특별시 뭐 수도권 그럼 틀리겠어요. 광역계획권. 이게 핵심이다.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광역시 이렇게 그러면 틀리는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시 하면요 이름을 갖다 고유명사 지역의 이름을 갖다 틀리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인천 광역시 하나밖에 없죠. 부산 광역시 하나밖에 없죠. 대전 광역시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까 광역 도시라는 것은 반드시 몇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만든 게라고 그랬어요. 두 개.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은다 이거요. 권역을 묶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역 개권이 증대해야만이 광역 도시를 수립하고. 때문에 그냥 단순히 광역시 하면 틀리고 광역했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 이따 이걸 또 우리가 봅니다. 자세히 용어청이니까 이 정도만 보시고 두 번째 용어청에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도시군계획 나오죠. 이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봐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일이 숨어있어. 한 개의 도시에 대하여 맞는다. 도시계. 하나의 군에 대하여 맞는다. 군계.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군계라고 그래요. 한 개의 도시 하나의 군을 개별도시 개별군이라 합니다. 개별도시 개별군에 대해서 만드는 것이 무슨 계획이다고요? 도시군계획이 돼. 이때 이 도시라고 하는 용어는 어느 행정구에서 만들 때 도시란 말 붙여주냐. 여기 봐봐. 이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여기에서 만들면 그 계획의 이름을 도시계획 그래요. 이름을 그렇게 붙이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법에서. 알겠나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군 쪽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 군에서 만들면 군계획이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름을 붙일 때. 자. 이쪽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 계획을 뭐라고 하자고요? 도시계. 이쪽에서만 뭐라고 한다고요? 군계. 이걸 합성화시켜서 뭐라고 하자? 도시 군계획을 하자. 그래서 여기 봐봐. 우리가 흔히 야 지금 세종시라고는 특별자치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의 개별도시 만들고 있는데 하나의 도시 만들고 있는데 그 도시 만들 때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자 이 말 쓰죠.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자 그 말은 이걸 엎어치면 도시계획을 엎어치면 계획도시가 되는 거예요. 한자는 엎어쳐도 되고 그냥 써도 돼. 도시계 그 말이나 계획도시 같은 말이에요. 알겠나요? 계획도시 도시계. 그래 계획도시 만든다 그 말은 도시계를 만들어서 그 도시를 만든 것을 계획도시라고 그래. 그때 이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만드는 도시를 계획도시하는데 이 계획도시를 만들 때는 두 개의 계획을 만들어서 그 도시 틀을 만들어서 만듭니다. 그 두 개의 계획이 뭐냐 이게 봐봐. 각 그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정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장기 발전 방향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미래상에 맞게 이제 현재상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예요. 그 도시에 딱 따당 채워서 현재상을 딱 정해서 관리하는 계획이 만드는데 이 두 가지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를 계획도시라고 해요. 기본적인 특성을 제하고 미래 청산을 제시하는 계획을 기본계획이라고 해요. 기본계획. 뭐라 한다고요? 기본계획. 그리고 그 특성을 이제 하나하나 현재상으로 딱딱 정해서 결정해서 바로 관리하는 계획이 나오는데 그걸 관리계획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관리계획. 그래서 하나의 계획도시는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만든 도시. 이걸 계획도시라 한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두 가지가 있다. 도시 기본 계획하고 도시 관리 계획이 있다. 알겠나요? 도시 계획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도시 기본 계획하고 도시 관리 계획. 이해되죠? 군 쪽에서 만자, 여봐 봐요. 뭐 군을 만들 때, 야, 계획군이든 만들자. 그 말은 바로 이거예요. 군 기본 계획 만들어서 그 군의 기본적인 특성과 미래 청산을 제시해 주고 그 미래 청산을 이제 현재서 하나하나 정해서 그 도시를 관리하게 될 때는 군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로 바로 하나의 계획도시를 만들고 있다. 그래, 이 도시 군 계획은 몇 가지로 구분될까? 두 가지. 뭘까? 뭐?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 도시 군 관리계획. 다시 한번. 이쪽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도 시에서 만들었다. 그 계획을 명칭 붙이되 뭐라고 하냐? 도시란 말 쓰인다. 군 측에서 만든 뭐라고 한다? 명칭을 군이라 말씀한다. 이걸 합성하셔서 도시 군계획을 한다. 도시 군계획은 몇 가지로 구분된다? 두 가지. 도시 군기본계획과 도시 군계획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딱 가다를 쳐서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칸 중에 두 번째 칸 도시 군계획은 특광, 특특, 시, 군의 공간구조와 발전망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으로 구분된다? 도시 군 기본계획과 도시 군계획 아주 중요해. 이렇게.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아까 서울 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는 하나의 광역계획은 지정돼 있다고 그랬어. 하나의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광역계획을 지내면 통째로 광역도시 한 개 만들어요. 알겠나요? 그러면 통째로 광역 도시가 만들어졌다. 이 책에 하나 싹 엮어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다. 통째로. 그리한 상태에서 이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을 만들어요.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각각 개별 도시별로 만드는 거예요. 개별 도시별로. 서울특별시 거 하나, 인천원시 것도 하나, 여기 경기도 소속인 수원시부터 연천까지 31개 시군이었는데 각각 시군별로 다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소속인 시군만 31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고 31개 기본기기, 군에서는 군기봉을 만들어. 그래, 이 수도, 여기 서울특별시 인천원시 경기도에는 지금 광역계획권이 몇 개 지정됐다고? 한 개 지정돼 있어. 그러면 이 계획은 몇 개 만든다고? 하나, 광역도시계. 광역도시가 한 개 수립돼 있어. 여기 통째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정책적으로. 그래한 상태에서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개별 도시별로 하나씩 만들거든. 서울특별시 것도 하나, 인천광역시 것도 하나. 이때 인천광역시 이렇게 맞는데 여기 인천광역시 이렇게 하나 맞는데 옹진군, 광어 있다면 이거 빼고 만들까? 통째로 만들까? 통째로 만드는 것이 기본계획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옹진군만 빼서 군 기본계획 만들지 않아. 광화군만 빼서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부산광역시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사하고 동래구 등등등 기장군인데 부산 광역시 기본계획을 하나 만든다. 그때는 통째로 만드는 거예요. 통째로. 기장군만 빼서 군수가 따로 만든 거 아닙니다. 알겠나요? 이게 중요해. 광역시는 광역시 덩어리를 하나 만든다. 이거죠. 이때 그래서 봐봐요. 도시 군계획을 만드는 행정구역단으로 나오는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되어 있는 군은 포함되지 않고 팔도되어 있는 군이다. 이렇게 하셔. 이게 중요해. 이때 군은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그 말 나와요. 어마어마 중요해. 거기다 체크해. 눈에 탁 튀게. 제해란 말. 포함이다, 제다? 제다. 자, 그래, 그래, 도시 군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에 대한 공간구조와
발전 방열 세션은 개로서 두 가지로 굽는다. 두 가지 뭐냐? 조금 전에 했죠. 뭐 도시 군 기본계획과 그다음 뭐다고요? 도시 군 관리로 구분된다. 꼭 아세요. 근데 시험에 나왔네요. 도시 군계획은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 군 기본계획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계획 뜻을 봐봐요. 기본계획도 똑같아. 이 도시 군계획 일종이니까 여기 행정도 똑같아. 특광특특시군. 이것도 관리계획도 특광특특시군. 이때 군은 광역시 관할구역 내 있는 군을 말한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아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기본계획은 각각 특광특특시군의 관할에 대한 기본적인 그것 자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것 자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미래상이에요, 현재상이에요. 미래상. 미래상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 앞에 아까 뭐가 숨어 있다고 그랬어? 방향 앞에. 정책. 그래서 이건 정책 계획서다 이거 아셔야 돼. 종합계획이에요, 부분계획이에요. 종합계획이다 그말 체크. 종합계획이니까 여기 광역시가 있다 그러면 광역시 통째에 대한 계획이에요. 하나만 만들어져요. 종합계획으로서 무슨 계획 수립을 지침됩니까? 그게 중요해. 여기 봐봐. 관리계획 수립을 지침이 된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관리계획에 지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고 관리계획이 하위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특광특특시군에 있는 땅에 대하여 개발할 것을 최종 결정해줘요. 동그라미죠. 개발. 그다음에 정비할 것을 결정해줘요. 정비 동그라미. 보존할 것을 결정해줘요. 동그라미. 그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다. 이 정도. 토지 이용 계획이다. 이렇게. 여기 보십시다. 이세 가지 계획을 보셔봐. 이 광역 도시 계획은 뭐가 지정될 때만 수립된다? 광역 계획권. 광역 계획권은 하나의 도시만 지정한다. 인접해 두개 이상을 묶어서 지정한다. 그래, 두개 이상. 그래서 이 광역 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책이 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도시 기본계획이 됐든 군 기본계획이 됐든 이것은 개별 도시별로 맞는다고 그랬어. 개별 도시. 개별 도시.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이 광역 도시계획이 통째로 이렇게 하나씩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특별시가 기본계획 맞는다. 인천광역시가 기본계획 맞는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만드는 그 행정구역 단위는 더 줄어들죠. 범위가. 줄어들죠? 줄어들죠. 그래서 이 토지용 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만들 때그 수립하는 지역이 넓은 지역일수록 상위계획을 하고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만들면 하위계획이라고 그래. 이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을 만든다. 그때는 이것은 훨씬 좁은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기본계획이 광역 도시면 상위계획이다, 하위계획이다, 하위계획이다 이렇게 하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만들 때 이미 상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라면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된다. 이 광역 도시에서 이를 지역을 통째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정책에서 확정돼 있는데 서울특별시 아니 서울특별시 기본계획 만들 때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또 여기 수원시 아니 수원시 기본계획 만들 때 이미 광역 도시는 여기다 뭐 하기로 해놨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른 거 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이게 훨씬 하위계획이니까 하위계획은 상위계획 부합되게 수립을 하도록 규제받고 만약 광역 도시대응과 도시군 기본계획 대응이 서로 다르면 상위계획을 우선해서 정하고 하위계획은 꽝이 되도록 하고 있다 법적으로 이해됩니까?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 기본계획에서 여기 뭐 도시가 있다 앞으로 이 도시 이렇게 되도록 하겠다라고 장기 발전 방향인 정책 방향서가 제시돼 있어. 그 정책을 이제 하나하나 결정해서 집행하는 계획이 관리계획이 관리계획. 그래 관리계획을 통해서 개발할 거 정비 보유하고 결정하는데. 결정할 때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여섯 가지. 거기 나올 겁니다. 여섯 가지. 몇개 있다고요? 여섯 개. 아주 중요해. 그게 여섯 가지 무엇이냐? 용도적, 용도주거 지정과 변경.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 지향을 줄거 봐요. 두 번째, 개발 지향을 때쭉 구역을 네개줄거 봐요. 네개줄딱 꺼버려요. 거기다 이렇게 써놔요. 용도 구역이라고. 용도 구역. 그걸 뭐라고 한다고? 용도 구역 써. 그래 용도 구역의 지정과 변경,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그다음에 도시발사업이나 정비 사업. 아까 했죠. 이거 여섯 가지를 딱딱 결정. 이 여섯 가지를 딱 분석하면 셋 중에 하나예요. 개발 아니면 정비 보좌.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격으로 결정난다고요? 무슨 격으로? 도시의 공가로. 이것들을 우리 땅에다 딱 결정하면 그 관리계획 시킨 대로 우리는 토지용의 규지를 받아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정책계획사 아니라 정책을 땅에다 결정하는 그런 결정계획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토지용을 할 때 규제를 하는 계획이니까 구속적 계획이 되는 거예요. 구속적. 뭐가 된다고요? 우리를 구속해버려요. 토지용 할 때. 그래서 이 관리계획만 우리에게 구속적이는 구속적 계획이다 그래요. 다른 것은 구속적 계획이 아니에요. 그냥 행정처만 구성하는 정책계획서예요. 그런 것들은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자, 그래 이때 이긴 자 중에 여섯 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써놔요. 처음으로 오신 분은 거기다 여섯 개 갖고요. 이거 여섯 개 묶어가지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공부하고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결정하는 내용 여섯 개 딱 써. 중요표 놓고. 도시군관계획으로 결정한 내용 6개. 6개를 다음 주 오실 때까지 5번 써오시고 그대로 글씨 틀지 말고. 예. 이미 기존에 와 계신 분들 10번 썼거든. 근데 이제 오신 분들은 손 아프니까 5번 써오시라고. 5번. 스스로 꼭. 그걸 머리에다 넣어야 돼. 넣을 때 이제 봐봐요. 도시군관으로 결정한 내용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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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치, 입. 이래서 여기다 약자로 써놔. 약자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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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입 이렇게 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그 내용 여섯 가지 통째로 다 떠올라야 돼. 글씨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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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집 이것만 가지고도 여섯 개 다 떠오도록 공부가 돼야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알겠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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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집 꼭 아셔야 돼. 자, 그래 여기 보면 이제 봐보세요. 아까 여기 봐봐. 또 국가계획 찾아봐 거기. 국가계라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찾아봐요. 국가계 있어 없어요? 그것만 하고 쉬었다 하니까. 국가계 있나 없나요? 몇 번 있냐면 국가계획이 한 장 넘어가 봐요. 어디 있냐? 13페이지 저 위에 있네. 두 번째 칸. 국가계획을 찾아봐요. 찾았나요? 그거 하고 쉬었다 할 테니까. 국가계란 중앙행정기관이 범위를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에 동합니다. 국가의 정책 목적을 이루어야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상에 그 다음에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그 말 중에 포함된 엄청 중요하다. 그래 지금 여기 보세요. 국가계획도 봤고 광역 도시계획도 봤고 지금 기본계획도 봤고 도시군가를 봤죠. 그 옆에다 써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 표를 써놔 이렇게 똑같이 그 옆에다 표 써놔. 근데 이 국토정확계획 이따 나옵니다만 이렇게 써놔 일단 이렇게. 가장 높은 것은 뭐다? 국토정확계획. 그다음 뭐다? 국가계획. 그다음 광역도시계, 도시군계획 이렇게 이렇게 딱 내려. 이 표를 딱 써놔라. 이 표가 어마어마 중요한 표. 표가. 그래 이 국가계획 선 지금 봐보세요. 국가계획 선 바로 이것보다 높아요. 이건 중앙행정기관이 주로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합니다. 국가의 정책 목적을 유리하게 수립한 계획 중 도시군기본 내용상에 포함됐다든가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에 포함된 계획인데요. 포함이란 말 대신에 죄 이렇게 나와서 그럼 틀리고 포함입니다. 국가계획은 이것보다 높은 계획이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여기 국가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광역 도시를 만들 때는 광역 도시 이거 부합돼야 돼. 만약 국가계획과 광역 도시 서로라면 이걸 우선하게 돼서 법적으로. 또 국가계획이 확정된 상태에 이걸 만든다 그러면 이 도시군계획 이게 부합돼야 돼. 이 도시군계획하고 이 국가계획 서로다면 이걸 우선시하는 거 법적으로. 이 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거 만들 때 이것은 이것을 부합돼야 돼. 서로다면 이게 우선시해야 돼. 알겠죠? 여기 봐봐. 이 도시군계획은 광역도시의 도시군계획 하위계획. 그래서 이 계획은 이런 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거 만들 이것은 상위 부합된다 이런 것들이 한눈에 딱딱 들어야 돼. 아주 중요해. 그리고 이 국토종합계획은 차 뒤에 있어. 그래서 눈을 한번 찍고 올까? 그 국토정확계획이 한번 딱 공법에서 나오는데 어디 있냐면 27페이지 봐봐요. 27페이지 손잡고 27페이지 보면 가로 3번, 가로 2번 광역도시 수립규제 나와있죠. 찾았나요? 수립규제 보면 박스 안에 1번 봐봐. 1번 광역개권할 때 광자 앞에다 써봐.
광자 앞에다가 이걸 써놔. 광역 도시계획은 이렇게 써놔. 광역 도시계획 써놔. 27페이지 1번,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광역 도시계획 이렇게 써놔요. 써놨나요? 네.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미래상이에요. 현재상이에요. 미래상을, 또 미래상과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단 전략을 제시하고 무슨 계획 등과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국토종합계획. 그다 네모죠. 국토종합계획. 그 말했다. 네모. 국토종합계획 찾아가지고 네모. 국토종합계획. 끝에 있죠. 동그라미 1번. 국토 종합계획 찾았나요? 그것도 네모 쳐봐요. 국토 종합계획. 네모 찾나요? 밑에다 써. 이 국토 종합계획은 최상위 기계다. 이건 최상위. 여러 가지 계획 중 제일 높은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최상위 계획이고 이것은 무슨 법이냐면은 국토 기본법이 있어. 국토 기본법. 그래서 더 깊게 나갈 필요 없어. 시험 공부로서. 근데 지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국가계획부터 밑에 있는 것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국토계획법에 있는 계획이에요. 국토계획법. 뭔만 국토계획법이라 국토기본법에 있다고? 국토종합계획.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 봐보세요.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이에요. 국토.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 국토 전체에 대한 계획이거든. 이것은 국토 전체에 대한, 그것도 써봐. 국토 전체에 대한,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거든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제시하는 종합계획. 이건 참고로만 써놔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래,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 정도.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방을 제시하는 정확기다. 이것은 국토교통장의 수립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 전체에 대한 것이니까 이게 제일 높은 계획이에요. 알겠죠? 이보다 더 높은 계획 없어. 그래, 이 계획 밑에 국가가 있고 국가 밑에 광역 도시계획, 이 계획 밑에 이게 있다. 이렇게 돼요. 흐름을 쫙 봐주시, 한눈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하고, 그래,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쉬었다 했어요. 이 국토를 관리할 때 행정청에서 미래 청사를 제시하는 계획을 만듭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그때 미래 청사진인 미래상을 제시한 정책계획서도 국토 전체에 대한 것이 있고 두개 이상의 지자를 묶어서 하는 것이 있고 개별 도시 군별로 하는 게 있어. 국토 전체에 대한 것이 국토종합계획, 두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 개별 도시별로 군별하는 것이 기본계획이 있다. 그 미래상을 현재상으로 바꿔서 결정하는 것이 관리계획이다. 관리로 용용용 기사지를 결정해서 토지용을 규제하고 있고 현재상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됐나요? 쉬었다가 이어서 용어 정의 또 보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네요.